이런 거를 처음 경험을 하고 이제 배우고 일을 하게 됐고요. 해보니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회사에서 2002년부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장비 설계 실무자로서 일을 했고, 같이 일하던 그 팀장님하고 4명이 나와서 2005년에 1차 창업을 한번 했습니다. 굉장히 시야가 좁았죠. 저희가 다 시야가 좁다 보니까 너무 특정 아이템에 특정 분야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만두고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팀원들이 지나가서 사업을 하겠다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 뭐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5명이 창업을 했는데, 한 명 회사의 살림을 사는 직원 한 명 빼고는 전부 저를 포함해서 엔지니어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고, 뭐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팔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있었고, 이전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에서부터 1년 동안은 저희가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들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대신에 그 1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취약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개발을 했어요. 내부 프로젝트는 많이 진행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되게 초기 업체들이 정부 과제를 많이 하고 큰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정부 과제 프로그램만큼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정부 과제를 따는 데 있어서 그 연구소가 있느냐 없느냐도 가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창업하자마자 우선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했고, 일단은 뭐 그때까지 존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업 초기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10년째까지 생존하는 회사 비율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 이하 이렇게 듣고 있고, 저희가 지금 10년 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스라엘 같은 회사 그런 나라들 보면 첨단 기업들도 있어요. 분명히 첨단 기업들도 있는데 중급 기술을 가지고 절대적인 강자로 오랜 기간 존재하는 회사들이 있고, 제조업에 기반한 기술들, 그런 기술 기반에서 이제 세계 최고의 아이템을 한두 개, 최소한 한 개 이상 보유한 회사로 존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류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